안녕하세요. 굶은 추억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인천 영종도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기를 왜 갈까요? 바로 멋진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자, 이 말씀과 딱 맞게 행동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뵈러 왔네요. 자, 인천 모자이크 교회, 바로 이 교회에 왔고요. 오늘 제가 온 목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차량 지원금 800만원, 원료 카니발 구매 지원금 8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이 목사님에게 저희가 200만원 정도 구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셔서 지금 만나뵙고 인사도 드리고 감사장도 선물도 드렸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었고요. 목사님 말씀도 이제 은혜롭게 들었고요. 영종도에서 이제 10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오늘 선물도 받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호박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차에 싣고 이제 갈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호박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차량 지원금 그리고 개척교회 지원금 계속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